소방관들도 필사의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다리로 긴급히 대피시키고 또 검은 연기를 뚫고 들어가 환자들을 직접 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소방구조 헬기가 세종병원 주변을 맴돕니다. 잠시 뒤 헬기 아래로 구조자를 안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창문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층 출입구 진입이 불가능하자 연기를 피해 창문으로 이동한 겁니다. 아까 살리다라고 난리던데. 저쪽에 지금.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퍼져 1층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2층에 사다리를 걸치고 인명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소방관의 지시에 맞춰 차례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막 꼼지르니까 이제 한 분이 알아듣고는 사다리를 갖다 대줘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왔어요. 병원 안에는 노령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소방관은 구조자를 업고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전층을 오가며 대피를 유도하며 추가 인명 피해를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경찰도 연기가 나는 건물로 들어가 구조 대피 작업을 도왔습니다. 밀양 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구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